북쪽 클립뷰입니다. 발리 철쭉 같은 느낌. 그리고 얘네들은 나리꽃, 딱 봐도 나리꽃인데 꽃이 좀 다르네요. 근데 수술은 비슷하고 나리꽃. 전 절벽. 식생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식물군이 있기 때문에 그 입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속 과목 강문계 어떤 종에 속해 있고 그런 건지. 아이고 나비 봐라. 새도 요건 또 무슨 풀이래. 희한한 풀이다. 풀 대가 있고. 식물 공부하는 사람은 발리에 와서 식물을 구경해도 상당히 좋겠네요. 아주 다채롭고 그렇습니다. 천리포에 수목원이 있는데 그냥 발리 자체가 수목원이네.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요런 애들도 있고 조금 지식이 있어도 재미있게 관찰을 할수 있겠네요. 사실 밀림 정글에 들어가서 동물이나 이런 걸 관찰한다라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워낙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식물은 이렇게 길 옆을 걸어봐도 어디에나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정보 조금 공부를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관찰을 하면 여행하는 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는 잠자리가 잔뜩 있네요. 완전히 한국의 한여름에 나타나는 고추 잠자리 애들 같네. 그러니까 여기도 잠자리 유충이 물속에 있다는 얘기고. 저게 왜 살랑살랑거리나? 원숭이가 있나? 치마가 늘어졌네. 바람에 살랑살랑거렸구나. 아이고야. 땀나네. 여기는 그냥 밋밋한 오르막이네. 잠자리 부대 있는데 가까이 왔습니다. 잠자리들이 도망갈까 아니면 그냥 있을까? 도망갈 것 같진 않네. 얘네들이 사람을 경계할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이 엄청난 노래기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어이, 방금 무당벌레가 앉았어. 무당벌레도 있고. 잠자리가 이렇게 많이 날고 있습니다. 고추 잠자리가 발리에도 있네. 잠자리 잡아먹는 사마귀도 있으려나? 이렇게 바다야 안녕이다. 휴. 노래기가 발에 밟혀 죽겠구나. 동상을 봐야 되는데 벌써 게이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있구나, 동상. 드디어 동상이 나왔네. 짠, 동상이다. 완전히 동상이 학자 같은 느낌? 웅장하네요. 어떤 누구 동상인가 한번 봐야 되겠네. 발리 아니면은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사람 같은데.
여기는 뭐 성역이 아니니까. 아이고, 치마가 자꾸 다시 묶어야 되겠다. 이름도 안 써 있어. 어쩌라고. 문패도 없네요. 아, 저기 해가 있어가지고 역광이다. 그러니까 조금 낫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름이 없어? 표지판에 아까 있었는데, 뭐, 그걸 기억한다라는 건 어렵고.